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공천을 놓고 이 친명계와 이 친문계가 정면 충돌을 하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추미애는 급기야 이 문재인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는 데 대해서 바로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적 발언인데 이게 이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재인이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거기다가 자기가 징계를 하는 측면에서 그 징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꾼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임종석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임종석은 나와서 안 된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임종석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 주는데 결정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 곽상은 변호사가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다고 하면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종석은 완전히 추미애의 이 생각에는 편집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 뭔가 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지 모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추미애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사람이 바로 추미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 김지호라고 자, 이 이재명의 대표실에 자, 정무부실장이 되는 사람. 여기는 지금 임종석은 자, 여기 출마하지 말고 용산으로 가라. 용산 거기 출마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그야말로 뭐 이 친명 세력들이 총체적으로 붙어 가지고 자, 여기 임종석을 공격하고 있으면 임종석은 반격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비명 친명 나누다가 지금 다시 친문과 친명 간의 전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입에서 윤석열 문재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지금 뭐 위아래 아래 위 차이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는 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지금 문재인 비서실장을 했던 자 이게 임종석이가 자,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특히 추미애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에 정치 수사를 하고 눈에 띄고 그로 인해서 특검으로 뽑혀가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을 수사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 오후에는 SNS를 통해서 자, 노무현의 사위인 자, 곽상은 변호사를 직격시험해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비서실장은 임종석과 노영민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천할 것이 아니라 곽상은 변호사를 추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자, 여기에 곽상은 변호사가 반대했다는 겁니다. 자, 주미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다시 명예살인시켜서 대한민국 국민과 영구격리시키려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 이 검찰이 기획 공조한 정치수사의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었다. 자, 20년 이상 검찰의 표적으로 순환을 겪어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각 변호사가 문 정부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하기 전에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발탁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재앙의 씨앗이 된다. 자,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문재인이 윤석열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것을 보고 모든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이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과정에 나중에 이 윤석열은 재앙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봐서 결국은 자기 편을 칠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니 결과보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고 책임을 져라는 겁니다. 자,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 곽상은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가지고 자, 문재인을 비판한 겁니다. 자, 이 말은 꼭 추미애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비판한 것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상은의 말을 빌기는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을 발탁한 바로 당사자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책임을 지라.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악토벌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이게, 임종석과 노영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다시 더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문재인이 당신이 직접 책임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해서 임종석이도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추미애에 대해서 노무현 당시 탄핵신문을 펼치고 있던 당시 추 의원의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또 추미애는 노무현의 탄핵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권주자로 키운 사람은 바로 딴 사람도 아닌 추미애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채널A 라디오 출연해서, 자,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당시 윤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켜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만, 모두가 잘못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검사를 기용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그런데 그 부정부패가 딴 게 아니고 자기들 세대, 문재인과 이 좌파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잘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종석은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완전히 부상해버렸다. 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기억의 편집이 너무나 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을 자기 유리하도록 편집을 해갖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 추미애에게 불리한 거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금 집안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의 핵심 채권은 김지용, 지난번에 이재명이 가덕도에서 비습을 당했을 때 나중에 다 나가고 난 뒤에 직접 이재명이 자기 부인과 부인에게는 안심해도 된다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얘기하더라. 문재인이 예방해야 되는데 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문재인은 나머지 사람들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람. 이 김주호입니다. 또 나중에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자 이거 옷 쓰고 그거 저 진주 폐기물 업체에서 이재명의 피 묻은 와이셔츠를 발견했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과 녹음하는 과정에 대화하는 과정에 그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보니까 본인이 피 묻은 거 그건 버려도 된다 했던 자가 바로 이 김주호입니다. 이 김주호도 지금 국회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주호가, 이 임종석에 대해서, 이 임종석 실장 정도의 인지도면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동구에 등기를 쳤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동구에 등기했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당내에도 친명, 친문, 공천 갈등이 지금, 이 고조되고 가는데 지금 친명계의 친문 공격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판에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이 김지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인지도와 정치적 자산이면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붙어야 된다. 자, 86세대 대표적인 정치인인 임종석 실장이 흠지가 아닌 자신의 예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지금 안에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까지 동원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출마하라 마라 불출마 선언하라 아니다 거기 말로 딴 데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집안 싸움이 점입 가경이고 양측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면 이미 이낙연을 비롯해서 뭐 거기 조응천이라든지 이원욱 같은 이런 비명계는 울지감치 탈당을 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친문계와 친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서 앞으로 자 공천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탈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야단이 난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